그래서 워크북 프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다 떠오르겠죠. 과장이 뭐든가요? 익스그레이션 스펠링 EXAGGERATION 익스그레이션이죠. 은퇴하다는 뭐든가요? 리타이어 리 타이어. 그 다음에 종점 목적지는 Destination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 또 뭐, 또 있나요? 방향 어? 디렉션, 디렉션? 운명이라 뜻도 있죠. 측정하다. Measure Measure. 외향적인 Outgoing Outgoing. 반대말은 뭐든가요? 인커밍도 있고, 성격으로, 성격일 때 반대말. 샤이겠죠? 장례식은 뭐든가요? 휴메랄 funeral. 그 다음에 셀터는? 셀터들. 링크루드는? 그 다음에 포텐셜 잠재적인. 그 다음에 스태머 말 다듬다. 다 다음에 임브레스드 당황한. 엠베레스가 당황시키다니까 당황당한이겠죠. 핸디캡 장애 있는 장애가 있는. 그럼 더 핸디캡은 장애우. 오케이. 장애 있는 사람들이겠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피플이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같은 뜻이대로 알맞은 말을 보게 골랐어라. 그래 놀라운 속도로 나무를 베다. Cut down trees at an amazing speed. At an amazing speed. 이 at에 대해서 강조했었습니다. At an amazing speed. 재미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다. Solve problems. In funny ways. So problems in funny ways. 이제 쉽죠. 실제 영웅들의 기초를 두다. Be based on real American heroes. 시속 90마일로 모퉁이를 돌다. Go around a curve at 90 miles an hour. Go around the curve at 90 miles an hour.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Have a good chance. Of falling in love. Have a good chance of. 패턴입니다. 아주 중요한 패턴. Have a good chance of doing.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보기에 골라서 읽으면 되겠네요. Those who refer to themselves as lazy are usually diligent. Those who refer to themselves as lazy are usually very diligent. 는 뭔 뜻이에요? 뭐, 폰 고장만 났을 때 받는 게 리퍼 아니야, 리퍼? 리퍼 2 모릅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원래 기억 나는데 그렇지. 그 병 앞에 병. Refer to A as B 이렇게 배웠을 텐데요. Refer to A as B. 지금 Refer to A as B. 그죠. 리퍼 투. 리퍼 투 A as B는 A를 B로 부르다 했죠. 그러면 those who refer to themselves as lazy are usually very diligent. 뭔 뜻이야?
그들 스스로를 게으른다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those people이 생각했죠. Those people 사람들은 보통 매우 부지런하다. 예, 스스로 게으르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those who refer to themselves as lazy, they are usually very diligent. 계속해서 A study suggests that breastfed children are less likely to get disease later in life. A study suggests that breastfed children are less likely to get diseases after later in life. 그 뭔 소리예요? 오케이, 고등학생이 될 준비가 안 돼 있네요. 그렇죠. 왜 클래스 카드 스피드 퀴즈 안 하십니까? 어? 하나 있어요, 하나. 하나 했는데 100점을 받는 시간이야. 내가 100점 받을 때까지 시간을 안 주나요? 충분히 주는 것 같은데. 어차피 뭐 반점씩 방학할 때 뭐 많은 시간이 그렇게 많아요. 고등학생이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이 문장의 뜻이 뭐예요? A study suggests that breastfed children are less likely to get diseases after later in life. 내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연구가 뭐한다? 시사한다? 보여준다? 원래 기본 뜻은 제안하지만 여기 연구가 주어니까 연구가 보여줍니다. 시사합니다. 어떤 과학적 연구겠죠. 과학적 연구가 시사합니다. 뭐 모유를 먹여서 키운 아이들 breast 젖가슴을 breast라고 그러죠. feed의 세 번째 녀석이죠. 젖을 먹여 키 모유를 먹여 키운 아이들이 자 그럼 다 가셨어. 이 부분만 해 이제. Are less likely to get diseases later in life. 뭐 뜻이야? Be likely to가 뭐였어? 그래서 나중에 인생에서 나중에 인생에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낮을 것 같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네? 네. 자 계속해서. Try to find solutions instead of being angry. Try to find solutions instead of being angry. 가 뭔 소리예요? 화내는 대신에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오케이, 화내는 대신에 instead of being angry, try to find solutions,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시오. 짜증내지 말고 해결할 방법을 좀 찾아봐, 말이죠. 다음, 주문상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놔. If it had not been for your patience, I would have given up my dream. Without your patience? Patience. Patient 몰라? Patient? 어? Without your patience. Without your patience, I would have given my dream. 헤이, 뭔 소리야? 너의 patience가 없었다면 I would have given up my dream. 나는 뭐 했, would have pp니까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도 과거에 대해 반대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 나는 나의 꿈을 포기했었을 텐데 너의 참을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네. 네? patience가 뭔데? 뭐죠? patient가 뭔데? 고일 올라갈 사람 맞나? patient, 참을성 있는 patience, 참을성, 인내심 patient의 또 다른 뜻 patient의 또 다른 뜻, 환자 이거 어디서 안 했나요 이거?
그래서 페이션트 페이션트 이러면서 놀지 않았나? 페이션트 페이션트가 뭐였어? 참을성 있는 환자. 네. 아, 기억이 안 나시죠? 난생 처음 들어보는 표정이네요. Without your patience 였었다면 너의 참을성이 인내심이 네가 참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내 꿈을 포기했었을 텐데. 그 다음 As you are in a safe place you don't have to be nervous. Being a safe place You don't have to be nervous. 오케이, 뭔 소리야? Being in a safe place, you don't have to be nervous. 무슨? 안전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오케이, 무슨 시제예요? 근데 뭐 있었기 때문이야, 있기 때문이죠. 안전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If I had been born in better times If he had been born in better times He could have been a great artist 같은 표현? 오케이,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비교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시제 같아 달라.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 부분이죠. 네. 오케이, 딱 봐도 이거 무슨 법이야 이거 3번. 가정법 과거. 이건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군요. 가정법 과거 완료 아닐까요 혹시? 아, 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둘 다 무슨 구문 만든 거야 지금? 분사 구문 만들어 놨죠. 여기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그래서 무슨 절? 부사절. 그다음에 이건 마찬가지 무슨 절? 부사절이죠. 부사절을 뭐로 바꿨다? 분사 구문으로 바꿨죠.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본문에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중요 문장들을 배열하기죠. 그래서 가볼까요? While? While euphemisms might seem silly Might seem silly They can be useful in protecting people's feelings They can be useful 그다음 뭐라고? In protecting what? People's feelings. 그래서 why의 뜻은? 뭐뭐인 반면에 뭐 이런 뜻 했죠. Euphemisms might seem silly in 반면에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석했지만 그래서 why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죠? Don't. 그렇죠. Don't 쓸 줄 아시죠? 네. Don't euphemisms might seem silly. They can be useful in protecting people's feelings. 오케이, 그다음 문장. There. There was a handicapped young man. On the bus, and no one offered him a seat. What a seat. There was a handicapped young man on the bus, and no one offered him a seat. 이게 and보다는 뭐가 좋겠어요? And 영 이상하죠? 그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본문에 엔드가 쓰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For a shy person Meeting someone
Who is outgoing can be a new and exciting experience. But for a shy person, meeting someone who is outgoing can be a new and exciting experience. Okay, 그 다음 이제 응용하는 거. 내 친구가 없었다면 그는 보고서를 끝낼 수 없었을 텐데 라는 표현 볼까요? Without my advice, without my advice, he could not, couldn't 로 쓸게요. He couldn't have finished the report. Couldn't have finished the report.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왜 couldn't have finished 라는 형태를 써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소 어리둥절하여 나는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다. 그래서 뭐? Being a little puzzled. I asked him what he said. Being a little puzzled를 좀 더 친절 버전으로 바꿔주시고요, 저기다가. 준비됐나요? Okay. Without my advice, he couldn't have finished the report. 왜 이따구로 써야 되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문법적 용어로 설명하기 때문에 문법적 용어를 말씀하실 줄 알아야 되겠죠? If there hadn't been my advice, he couldn't have finished the report. 이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네. If, 그래서 이거 뭐? 무슨 법? 아, 이거 분사구문이? 아, 이거 분사구나. ing나 pp구나, 이거. 무슨 법? 가정법? 뭐? 가정법 가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 언제에 대한 반대되는 사실이야? 과거에 대한 반대되는 상황이죠. 네. 내가 언제 그 사람한테 충고를 해줬어? 내가 언제 그 사람한테 충고를 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어요. 언제? 과거에. 과거에 내가 그 사람한테 충고를 해줬기 때문에 누구는 그는 언제? 과거에 보고서를 끝낼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됐습니까? 그럼 직설법으로 바꿔줘. If they are thanks to my advice, he could finish the report죠. Thanks to my advice, he could finish the report. 내 advice 덕분에 thanks to my advice, he could finish the report를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꾸니까 Without my advice, he couldn't have finished the report. 끝낼 수 없었을 텐데 내가 충고해줬기 때문에 과거에 끝낼 수가 있었다, 리포트를. 오케이, being a little puzzled, I asked him what he said. 좀 더 친절 버전? Because I was a little puzzled, I asked him what he said. 그렇죠. Because I was a little puzzled, I asked him what he said. 안 되겠죠. 문사구문이죠. 오케이. 빙, 빙 해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챕터 1에서 했던 것들이네요. 이쪽에 해서, 저거 문법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수업이 일요일 쉬니까 4일 있고 4일날 시험치고
저희는 뭐 실무가 제일 안돼요. 일요일 날 쉬잖아, 하루. 네? 뭐? 그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쉬면 오케이, 챕터 1 리뷰 테스트 전체 복습해 주시고요. 리더스뱅크 1부터 5까지 그 다음에 뭐도 마찬가지 워크북에 있었던 내용도 마찬가지 복습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문법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복잡하다. 몇 쪽 할 차례에요? 끝에 있어. 자, 먼저 유닛 4에 대한 워크북부터 풀이하겠습니다. 14쪽 워크북. 관련해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이네요. 풀 때 이 내용이 어디 있었는지 되새김질하면 훨씬 좋겠죠, 그렇죠? 풀면서 이 내용 어디 있었던 거 내용 때문에 이거다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가 너무 좋아서.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관로, 아이고. 관로 안에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번, this. This apple pie tastes awful. I can't eat anymore. This apple pie tastes awful. I can't eat anymore. 2번, It rains a lot in the monsoon season. It rains a lot in the monsoon season. 3번 Cats hate water. Cats hate water. 4번 I am thinking about traveling through Europe. I'm thinking about traveling through Europe. 5번 What club do you belong to? What club do you belong to? 자, 그래서 얘 해야 되는 이유. 있는 중인 거고. 오케이, 그렇게 설명해도 되고 얘 뭐라고 같은 뜻이야 이거. Have. 아, have. Have. 아, this apple pie have awful. Awful을 형용사를 가질 수도 있구나. this apple pie is awful. It tastes가 맛보다야 어떤 맛이 나다야 이거. 맛이 나다. 그러면 무슨 동사야? 동작 동사야? 상태 동사야? 상태. 상태 동사의 대장 누구야? 비동사. 그러니까 얘는 맛보고 있는 중이다. 이 애플파이가 맛을 보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요. 끔찍한 맛이 난다. This apple pie is awful. I can't eat anymore.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왜 rains 써야 돼요? It rains a lot in the monsoon season. Monsoon season이 뭐야? Monsoon season. 우기죠, 우기. 우기에 비가 많이 오는 건 막 사실이라서 팩트죠. 사이언티픽 팩트라서 단순 현재 시제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캡스 뭐 읽어야 얘기는 아니고요. 왜 이거 해야 되냐고. 팩트니까. 그 다음에 I'm thinking about traveling through Europe. 이거 왜 이거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문법을 찾아보면 뭐의 뜻으로 쓰였다? consider. 뭐뭐 할까 생각 중이야. 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걸 단순 현재로 쓰면 나는 맨날 여행 갈까 생각하는 그런 팩트가 아니고요. 현재 이게 temporary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작이죠. 맞습니까?
요즘 그럴까 생각 중이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진행형 써야 되고. 그다음에 얘는 왜 이거야? What club do you belong to? 근데 진행형이 아니고 단순 현재 시제 써야 되나요? 또 다른 표현 뭐야 이거? What club are you in? 아니야? What club are you in? 이 What club do you belong to? 하고 What club are you in? 하고 같은 표현이야? 다른 표현이야? What club 무슨 in? Are you in? 어, are 무슨 동사? 됐습니까? 너 무슨 클럽에 가입돼 있니? 라는 상태를 묻는 거지. 동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예, 이와 관련된 내용 어디 썼나요? 여기 있네. This book belongs to me. 진행형으로 쓸수 없는 대표적인 동사 belong, have.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가지고 있다의 수동태인 거죠. 네? This book is had by me 잖아. 근데 그렇게는 안 쓰지만 내용상, 네? 소유당한다 라는 뜻이니까 소유하다나 소유당한다나 결국은 다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겠죠. 오케이. 그다음 A 공통적인 문제. 뭐 알맞은 시제로 써라. He We often go to art galleries. 2번 다음 Tom is outside. He is washing his motorbike. 예 3번 Don't put the books away. I use them. Use them. 4번 Don't put the ironing. Ironing. 아이언맨 몰라? 아이언? 아이언잉 볼드. Ironing put away. 예, 요건. 숙제를 안 해보니까 참 수업 시간이 길어지겠군요. 인강 보는 사람 짜증나겠다. 사라. thinking of selling her computer. Would you be interested in buying it? One. I think you should buy your computer. Yours is so outdated. 오케이. 그래서 채점 지가 있으니까 다 맞다 그러겠지 뭐. 오케이. 그래서 하나 틀렸으니까 빨리 찾아. 5번. 그래서 Sarah thinks of selling her computer. 이렇게 고친다. 두개 틀렸으니까 빨리 고쳐. 4번. I am needing it. 세 개째 틀리시는군요. 3번. I am using them. 세개 틀린 거에서 멈췄군요. 뭐 I use them이야? I use them. I am using them이지. He often goes to art galleries. 왜 현재 시제를 선택했나요? 자주 가는
habit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개인적 habit이죠. 그는 자주 아트 갤러리에 미술관에 간다. 왜 is washing his motorcycle인가요? 탐이 밖에 있고, what is he doing outside? 라고 물었겠죠.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outside? He's washing his motorbike. 자, 오토바이 세차하고 있어. 왜 don't put the books away? I am using them인가요? 책을 넣지 마라. 난 지금 쓰고 있는 중이다. 책을 치우지 말아라. 나는 사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다음에 왜 I am needing it 하면 안 됩니까? Don't put the ironing board away. Ironing board가 뭐야? Ironing board. 아, board. 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똑같아 보이는군요. 다림질판. 아이언하, 는 것을 위한 보드죠. 다림질 하다가 아이언이잖아. 아이언맨, 뭐 직업 뭔지 몰라? 다림질 하는 애잖아. 아이언, 강철, 또는, 아, 강철은 스틸이고, 무쇠, 또는 다림질 하다, 다림이. 에? 다림판 치우지 마. 이거 다른 표현은 나는 다림질판에 대한 뭐를 갖고 있다? 필요성을 현재 갖고 있다. 내 안에 뭐 있다 동사야 이거. 난 다림질판을 사용할 필요를 가지고 있다죠. I have a need for using ironing board의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왜 있다고요? Sarah is thinking of selling her computer. Would you be interested in buying it? 사라는 그냥 컴퓨터 사라졌다고 오케이. 이 thinking 대신 쓸수 있는 건 뭐야? consider Sarah is considering of selling.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도 이거. 고민하고 있어. 누가 고려하다 누가도. 그다음 얘는 왜 I think you should buy a new computer야? 말하는 사람의 뭐를 얘기하고 있어? 의견은 I have an opinion of your buying a new computer 이 말이죠. 네가 새 컴퓨터 사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의견 갖고 있다 동사죠 이거. 어쨌든 out of date가 뭔지 out of date. 덜 떨어진, 구식인, 낡은, out of date. 그럼 out of order는 뭐야? out of date는 데이트에서 벗어나니고 out of order는 order에서 벗어나니네. 고장난, order 순서, 정상적인 상태, 주문하다, 요청, 정상적인 상태. 그럼 we are running out of time 뭐야? We are running out of time. We are running out of time. 시간이 많이 지나. 우리는 시간이 다돼 간다. 어? Hurry up. We are running out of time. 다 했던 거 새로 하는 새기분이네요. 고등학교 가서 문법도 새로 하려고? 문법도 새로 하고, 단어도 새로 하고. 그쵸? 보기에 주어진 말을 알맞은 형태로 바꾸어 빈칸에 써라. 베니? Benny is a very good at German. He speaks it fluently. He speaks it fluently. Danny is very good at German. He speaks it fluently. 그래서 2번. The food is boiling. Can you turn off the gas stove? The soup is boiling. Can you turn off the gas stove? 3번. D. D. The American 어? 아마존 리버 flows into
Atlantic Ocean? 헤이, 너는 또 속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다. 문법뿐만 아니고. 어? 그긴 지문을 1분 이내로 풀어야 되는데 이 속도 읽어갖고 뭐가 되겠어? The Amazon River flows into the Atlantic Ocean. 어? 중학교 시험은 시간이 충분하죠. 고등학교 시험은 두 가지 압박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난이도 어려지는 요인 중에 어휘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읽고 풀어야 할 분량이 많아집니다. 오케이. 4번. 아이 리브 윗카 언틸 아이 파운드 마이 온 아파트먼트 I leave a car until I find my own apartment. 5번. 브라이언 노즈 댓히 니즈 투 스터디 하드 투 엔터 어굿 유니버시티 Brian knows that he needs to study hard to enter a good university. 그래서 하나 틀렸으니까 빨리 찾으세요. 4번 어떻게 고칠 건데? I am Mimi 왜 그래야 되는데? 계획된 거 아, 계획된 거다. 계획된 미래다. 나는 저 칼과 살 계획이다. 뭐 있는 거야? Until I find my own apartment가 뭔 소리야? Until I find my own 내 apartment. 아파트 찾을 때까지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템포러리가 뭔 뜻이었더라? 그래, 임시적인. 내가 칼과 사는 게 계속되는 팩트야. 어떤 한정된 기간이 정해진 거야. 뭐할 때까지? 내가 아파트 찾을 때까지만 살 거래죠. 살고 있대죠, 지금. 지금 칼과 지금 살긴 살아. 근데 계속 사는 게 아니고, 뭐할 때까지만, until I find my own apartment 할 때까지만 살 거니까, 여긴 진행형으로 해야 될 내용이죠, 딱 봐도. 에? 오케이, 젊은이 뭐예요, 여기? 플루언틀리가 뭐예요? 아, 클리어는 그럼 뭐 하지? 클리어리는 뭐 하지? 명확하게 얘가 뺏어가면. 아, 커렉틀리는 그럼 뭐 하지? 자연스럽게 했던 거 아, 내추럴리는 그럼 뭐 하지? 플루언틀리, 유창하게. 비슷하지 않아요? 물론 비슷하지. 어, 그럼 굿, 나이스 뭐 이런 거 단어 왜 만들어? 굿만 있으면 되지. 나이스 왜 만들었을까? 그치? 다 없애버려. 그치? 뭐 좋다는 느낌은 전부 굿으로 통일. 그치? 맞죠, 그치, 그쵸? 어, 그렇게 하면 영어 훨씬 쉬워질 텐데, 그치? 네가 이제 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칠때 네가 시험 문제 내고 네가 시험 치지, 그치? 어? 그쵸? 그렇게 공부, 그,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 어, 다 필요 없어. 뭐, 동의어, 반대어, 뭐, 유의어, 다 필요 없어. 그냥 한 단어씩 외워. 그래. 네가 시험 출제하면 그렇게 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면 되겠고요. 특별히 어려운 건안 보이고요. C. 틀린 부분 찾아서 바라기 것처럼 없으면 동그라미 표해라. The coffee. 커피 smells wonderful. The coffee smells wonderful 해야 될것 같다. 계속. Katie. Katie is thinking of her apartment. Moving out of her apartment. 틀린 곳이 없다고? 네. Casey is thinking of moving out of her apartment. 3번? I think that you are Miss Lee. Is that right? I think that you are Miss Lee. Is that right? 4번? Do you believe in ghosts?
Do you believe in ghost? 틀린 데가 없다? 5번? I can talk to you about them now. I am driving the car. I'm driving the car 해야 된다? I can't talk to you about that now. I'm driving the car. 6번? I don't want to eat out tonight. I don't want to eat out tonight. 해야 될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다 맞았죠. 됐습니까? The coffee smells wonderful. 이건 뭐? The coffee smells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지? It's wonderful. 끝내주는 향기가 난다나. 끝내준다. Kathy is thinking of. 이거는 왜 Kathy is thinking of야? 고려하다라고 오케이. 그녀의 아파트 밖으로 이사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중이다. 고민하는 중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왜 I think that you are Miss Lee? Is that right이야? 아, 믿다야게? 나는 당신이 미스 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나는 네가 미스 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동사죠, 이건. 그러니까 2번하고 3번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고민 중인 수는 있지만 어떤 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do you believe 이건 왜 단순 현재야? 믿으면 믿고 말면 말지 믿는 중일 수 없죠. 그쵸? 이것도 상태 동사죠. 네? 너는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건 뭐지? Do you believe ghosts는 뭐지? 너는 귀신을 신뢰하니? 넌 귀신이 하는 말을 믿니? 이 뜻이고요. 얘가 들어가면 너는 귀신의 존재를 믿니? 어? 지금 뭐하고 뭐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 Believe 어떤 것과 believe in 어떤 것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 Believe in 어떤 것은 뭔가의 존재 여부를 믿다고요. 뭔가 있는지 없는지를 믿다고요. Believe in은 뭐가 있고 없고를 믿다고요. Believe는 누군가를 신뢰하다. 난 걔가 하는 말 믿어. 난 신이 하는 말을 믿어. 난 민수 믿어. 공부 열심히 할 거라는 사실을 믿어. 난 5번은 뻔한 시제죠. 난 지금 당신한테 그 얘기 못 하겠어요. 운전하는 중이에요. I don't want. 이건 왜 I don't want야? 6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현재 시제 돼야 되는 게몇 번이지? 3번. 3번. 또. 4번. 그렇죠. 동작 동사 아니고 상태 동사죠. 원하고 말면 마는 거지. 원하는 중일 수 없고 믿으면 믿고 말면 말지 믿는 중일 수 없고.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어떤 의견을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거지, 갖고 있는 중일 수 없고, 고민하는 중일 수는 있고, 운전하는 중일 수도 있고,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를 구분하는 훈련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네요. 그쵸?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봅시다. I don't like this movie. It's boring. Let's go home. 오케이. 신과 함께 맞는 모양이죠. 그래서 1번. They are getting ready to go out now. They are getting ready to go out now. 오케이. 3번. There is a strange smell in here. What are you cooking? There's a strange smell in here. 여기 이상한 냄새가 나. 무엇을 요리하는 중이니? They are getting ready to go out now가 뭔 뜻이야? They are getting ready to go out now.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죠. 나갈 준비하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이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거고, 들면 드는 거지. 드는 중일 순 없다. 오케이. 칼질하기. 오케이. 누구는 뭐 한다? 나는 생각한다. 누가 어떻다라는 거? 그것이 네가 너에게 잘 어울린다라는 것을. 그래서 I think
I think that it suits it suits you. You. I think it suits you. I have an opinion that it suits you. 하고 갔죠. 난 그것이 너에게 잘 어울린다는 의견 말하기죠. 2번 내가 뭐 했다? 내가 들었다. 무엇을 코끼리가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라 는 것을. 그래서 I heard that elephants have amazing memories. I heard that elephants have amazing memories. Hey, 좀 이따 heard하고 have에 대해서 비교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졸리는 어떻게 언제 지금 무엇을 뭐 한다. 예, 졸리 졸리 is having dinner with her boyfriend. 졸리 is having dinner with her boyfriend. 오케이, 이 hav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이 having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hold하고 have, 이거 무슨 시제? 시제. 무슨 시제? 시제? 왜 그렇지? 왜 시제 일치가 안 일어나지? 들은 것과 들은 건 과거 코끼리가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 그니까 그렇죠. 이럴 때 시제 일치의 예외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Jolly is having 대신 쓸 수 있는 거? Jolly is eating. 그래서 이 have가 가지다란 뜻 말고 먹다란 뜻일 때 먹고 있는 중일 수가 있죠. 라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하야. 그렇죠? 엑서사이즈 문제를 하면 되겠죠. 쭈쭈쭈쭈쭈. 어디 갔어?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 학교 시험 문제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이건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온지 이거는 수능의 문제는 아니고요. 학교 시험 이렇게 나온 거. 오케이, 가봅시다. 커리어 The taxi driver is waiting for us. Oh yeah, the taxi driver is waiting for us. 네, 그래서 Are you enjoying the party tonight? Are you enjoying the party tonight? 오케이, 계속해서 한번 Tom is living with his parents but this month he His sister's house in Seattle. Hey, Tom is living with his parents, but this month he stays at his sister's house in Seattle. 계속해서 4번. Do you like soap opera? Do you like soap operas? 그랬더니? Yes, I never miss them. 댐이겠지. Yes, I never miss them. These days, I watch. On channel 6. Okay, go on. What are freezes at 0 degrees Celsius? Okay, 6번. Don't turn off the computer. I am working on it. I am working. 왜 이렇게 힘들어 있는 게.
그래서 I go climbing in the mountains three times a year. 오케이, 두개 틀렸으니까 빨리 볼라. 3번이랑 4번. 3번 뭐 들고 치려 3번. 톰 리브스 땡 탈락. 리스테이즈 문제의 조건 뭐? 자, 일단 3번은 그래 틀렸고 또 하나 더. 3번 고치는 거좀 이따 하고 또 하나 틀린 거. 4번 4번 얘기 안 했죠? 4번 아, 그래? 그럼 4번 고쳐봐. I am watching. I am watching? 그럼 3번 다시 도전. He is staying. 그렇죠. 이렇게 고쳐야죠.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는지 얘기해 봅시다. Hurry up. The taxi driver is waiting for us.는 왜 이래야 되지? 서둘러라. 택시 운전기사가 우리를 기다리는 중이니까 서둘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Are you enjoying the party tonight?는 같은 표현이 뭐야? Are you having a Are you having a great time at the party tonight? 하고 갔죠. 그때 have는 무슨 뜻이다? 어떤 시간을 보내다. 어떤 시간을 보내는 중일 수 있다 했죠. Have a good time은 having a good time 된다 했습니다. 그때는 가지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네, Tom is living. 여기는 where is living with his parents요? 탐에 대한 팩트가 아니고 뭡니까? 여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일시적. temporary. 어느 부분 때문에? 이 뒷부분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왜 he is staying이야? But this month he is staying at his sister's house in Seattle. 그건 단순 현재일 때고요. 뭐? well planned future죠.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죠, 이거. 그래서 이 staying은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는 진행형이고 계획이다, 머물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달에 그는 시애틀에 있는 여동생의 집에 머무를 계획이다. 그러니까 앞에 진행형은 temporary fact고 지금은 부모님과 살고 있는 중인데 임시적인 거고 다음 달에는 시애틀에 있는 시스터의 집에 머무를 계획이다죠. 그래서 여기 temporary effect, 그러니까 여기 진행형으로 또 같은 형태는 같은 진행형이지만 하나는 temporary effect고요. 하나는 well planned future죠. 난 do you like soap operas? like 동사가 좋아하다라는 뜻인데 당연히 좋아하면 좋아하고 말면 마니까 진행형은 안 되고요. I never miss them. 난 절대로 이거 무슨 부사입니까?
빈도부사는 always가 사용돼서 진행형이 됐을 때 불평을 하는 예외를 빼고는 빈도부사는 진행형 시제로 쓰는 표현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단순 현재고요. 얘는 왜 이렇지? 왜 I am watching a news of opera on channel 6지? 왜 playing the futur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temporary죠. 볼 계획이랍니까 이게? 요즘이란 말이 있는데. 어? 내가 6번 채널에서 하는 야, 소보페라가 뭐야? 소보페라? 비누 오페라인가? 작은 오페라. 아, 스몰 오페라다. 다 S로 시작하는 건데, 그치? 다 스몰, 소업, 다 뭐야? 비누 아니야, 비누? 응? 드라마, TV 드라마를 소보페라라고 합니다. 왜? TV 드라마 할 때 옛날에 하도 비누 광고를 해서. 진짜요? 네. TV 드라마 소보페라라고 합니다. Advertisement 할 때, 중간 Advertisement 할 때 하도 이제 우리나라는 뭐 약 팔고 막 이랬는데 애들은 비누를 팔아는 거예요. 세게 막 슈퍼타이 뭐 이런 거 많이 팔았는데 중간 광고. 자, 여기에 보면 3번하고 4번하고 보세요. Temporary fact 나오고 Temporary 진행형을 보는 중이야. 보고 있어요 요즘은. 5번 Scientific fact고요. 그 다음에 TV, 아, 컴퓨터 끄지 마라. 작업 중이니까 끄지 마란 얘기고. 그 다음에 7번. 나의 habit을 얘기하고 있죠. 나는 뭐, 1년에 3번씩, 3 times a year, 뭐, 산에 등산을 가는 습관을 갖고 있다. habit을 얘기하고 있고요. 뭐, 다 수업한 건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려? 이제. 학교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건 학교 시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이것도 학교 시험 정도고요. 여기는 다 학교 시험 정도 수준이네. 오케이, 계속해서 B 했고요. 아, B 할 차례네요. B 가보겠습니다. 바르게 쓰였으면 O 아니면 X 하고 뭐 X와 X 했으면 바르게 고쳐주는 게 예의겠죠. 가볼까요? 어... I am having such a hard time. With Jake these days. 네, 맞고. She is having some good friends. 틀렸죠. She has 좋은 거. 네, 계속해서 2번. They believe that Susan is a competent woman. Competent woman. Competent 뭔 뜻인지 모르죠, 그렇죠? They believe that Susan is a competent woman. 오케이, okay, 3번. Some people think that apples are only good in the morning. Some people think that apples are only good in the morning. 오케이, okay, 그래서. Bill is thinking of buying a brand new computer. Bill is thinking of buying a brand new computer. 맞다. 오케이, 그래서 더. The cake tastes too sweet for me. The cake tastes too sweet for me. Okay, so I feel tired right now. Okay, I feel talk later. I feel tired right now. Can we talk later? 예, 계속해서 7번. Do you feel that you should apologize to him first? Do you feel that you should apologize to him first? 예, 그래서 brand new는 뭔지 알죠 이제? 예, okay, 완전히 새로운 새삐란 뜻이었죠. 컴퓨턴트는 뭐예요? 실력 있는, 실력 있는, 권한이 있는, 실력 있는, 능숙한. 자, 그래서 보자 보자 참 채점 하나 틀렸죠?
그러다 합시다. 6번 어떻게 고친다? I'm feeling tired now. Can we talk later? 그렇죠. 이거 두개좀 이따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Okay. 그래서 I'm having such a hard time with Jake these days가 뭔 뜻이야? 요즘 제이크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have는 가지다가 아니고 어떤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이죠. experience의 뜻이죠. I am experiencing such a hard time with Jake these days. 이번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믿음은 믿고 말고 많은 거지 믿는 중일 수 없다라는 가장 단순한 표현이죠. 나는 그들은 수잔이 실력 있는 무험원이라는 것을 믿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이 사과가 언제만 좋다? 아침에만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의견을 얘기하고 주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다니까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빌은 새 컴퓨터 살까 말까 고민하는 중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the this cake is too sweet for me. 너무 달다, 너무 단맛이 난다 같은 상태 동사고요. 얘는 왜 I am feeling tired right now? 왜 do you feel that you should apologize to him first야? 얘왜 그래요? 얘는 왜 진행형이죠? 오케이, 얘는 뭐라고 해야 된다? I feel tired right now도 되고, I am feeling tired right now. 둘다 되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왜, 이거는 왜 단순 현재로 해야 돼? 상황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걸 느끼는 중에 있어서. 오케이, 여기에 do you feel은 뭐하고 똑같은 의미야? Do you think 하고 똑같은 질문이죠, 이거.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있는 거죠, 이거. 넌 네가 그에게 먼저 사과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니나 그렇게 느끼니나 상대방에 대한 의견이죠. Do you have an opinion that 하고 갔죠, 이거. 그래서 얘는 진행형이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감을 잡고 있나요, 그래서? 비교에 대해서. 그럼 계속해서 사이를 얘기하고 뭐. 그래서 he writes short stories는 뭔 뜻이야? 그는 작은 짧은 글을 쓴다. 그는 빈. He's writing some short stories. 쓰는 중이다. 뭐가 다른데? A는 평소에도 계속 쓰는 거고, B는 지금 쓰고 있다는 거. A는 또 다르게 A, he writes short stories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그는 단편 소설 작가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B는 몇 가지 짧은 이야기를 현재 쓰고 있는 중이다. 이건 직업을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팩트고요. 그에 대한 팩트고 현재 하고 있는 동작이고요. 현재나 아니면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동작이고요.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거나. 오케이, 그 다음에 she usually watches soap operas at night. 는뭔 뜻이야? 그녀는 보통 TV 드라마를 봤습니다. She is watching a documentary tonight. 그녀는 다큐멘터리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그녀의 습관이지만 이것은 그녀가 오늘 밤에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 예외적인 일이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 my dad 가볼까요? My dad writes short stories. He's a famous author. 잠깐만요. 이거 안 지워져. My dad writes short stories. He's a famous author. While he is writing, no one is allowed to enter his room. My mom usually watches soap operas around 10 p.m., but he is watching
다큐멘터리 about environment. 오케이, 그래서 하나 틀렸죠? 네. My dad writes. 아, 워치. My mom watch가 되나요? 네. 중1입니까? 야. 예, 아버지께서는 단편 이야기를 쓰시는 작가신데요. 유명한 author가 뭐죠? 작가. 같은 말 뭐죠? Writer. While he's 쓰는 중인 동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과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은 진행형으로 한다 했습니다. 쓰는 중인 동안 누구도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다. My mom usually watches over prayers around him. 저녁 밤 10시쯤에 뭐 드라마를 시청하시는데, 근데 오늘 웬일 엄마가 다큐멘터리, 환경에 대한 다큐멘터리 보고 계시네. 그쵸? 뭔 일 있었을 거야, 갑자기 엄마가. 갑자기 뭔. 맞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더. The settings of your dreams represent the feelings you have about the way your life is going at the moment. For example, if your dream is set in the dry sandy desert, it could mean you are feeling lonely and isolated. On the other hand, dreaming of familiar screen, particularly if it's what you haven't been to for a long time implies feelings of nostalgia and wanting to return to scene from your quest.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얘기 해주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 해주고, at the moment에 대한 얘기, is se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에 대한 얘기, particularly에 대한 얘기, one에 대한 얘기, one과 you 사이에 대한 얘기, to에 대한 얘기, implies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o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일단 봅시다. 끊어 읽기. 누가 뭐 한대요? 우리말로 쭉 얘기해주세요. 일단 여기, 내용 다 하자. 끊어 읽기 해석. 한 3년 걸리겠다. 네. 너의 꿈은 나타납니다. 아, 이거는 뭐 폼을 얹은 모양이죠? 네 꿈의 배경은 나타낸다. 어? 꿈의 배경은 나타낸다. 뭘 나타낸대요? 너가 너의 삶에서 순간 느꼈던 감정은? 네가 어떻게 해서 네가 순간 이 삶에서 순간 느꼈던 감정을 나타낸다. 그다음 계속해서 예를 들어 만약 너의 꿈이 마르고 모래가 많은 사막이라면 그것은 너가 외롭고 고립된 것을 의미한다. 의미할 것이다.
수도 있다. 가능성 아니야? 이거 might 아니야? may 아니야? 반면에 반면에 드림 친숙한 거리에 특별히 만약 거기에 오랫동안 가지 않았다면? 옛날의 감정을 의미하고, 그리고 나의 과거의 장면으로 돌아가고 싶은 걸 의미한다. 예, 그래서 Your dream could represent your loneliness and isolation. 오케이, 그래서 뭔 뜻이야? A desert in your dream could represent. 아이고, 뭐 이상한 소리네. Represent your loneliness and isolation이 뭔 뜻이야? 고독과 그리고 뭔 뜻이냐고? 너의 꿈의 사람은 너의 고독과 고립을 의미한다. 얘는 어떻게 할 건데? 의미할 수도 있다. 오케이. 고등학교 때이 정도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뭐, The settings of your dream represent. 뭐의 뭐, 네 꿈속에 등장하는 배경은 나타낸다. 뭐를 나타낸대요? 감정. 감정은 감정인데 어떤 감정? 네가 가지고 있는 감정, 네가 갖고 있는 감정이죠. 뭐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죠. 방식은 방식인데 누가 뭐 하는 방식? 뭐가 네 삶이 지금 그 순간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네가 아, 내 삶이 잘 흘러가고 있어. 아니야, 뭔가 이상한 것 같아라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네가 품고 있는 감정을 의미한대. 응? 배경이. 그래서 여기까지 모르겠으니까 예를 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 네 여기에 이거는 수동태죠. 셋의 뜻이 능동으로는 뭔 뜻이야? 셋, 뭐 하다, 설정하다, 배경을 차리던데, 꿈이 배경을 차리는 게 아니고 배경을 차려지는 거니까 수동태로 했습니다. 만약 네 꿈이 배경이 설정당해져 있다면, 어디에 마르고 모래 많은 사막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다면, 그렇게 사막이죠, 사막. 사막이 뭐할 수도 있느냐면, represent 할 수도 있대, imply 할 수도 있대요. 뭐를? 네가 외로움과 고립된 상태를 느끼는 중, temporary affect죠, temporary. 이거 fact라서 현재고요. 그 다음에 이거 temporary fact죠. 현재 그 순간이죠. 이거 at the moment가 딱 temporary를 나타내고 있죠, at the moment가.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현재 외로움과 고립된 상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대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여기에 왜 imply 있을까? 주어가 주어가 드리밍이라서 맞습니까? 동명사 주어 다수식이 돼야죠. 얘는 이렇게 괄호로 묶는 게 편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또 이게 계속 뭐뭐 뭐. 익숙한 거리에 꿈꾸는 것은 뭐 한다? 의미한다. 의미한다. 근데 그 거리에 대한 무슨 설명? 부연 설명이죠. 그 거리가 어떤, 특히 만약 그 거리가 뭐라면, 거리라면, 누가 뭐 했는, 네가 못 가본이죠. 못 가본. 얼마 동안 못 가본? 오랫동안. 만약, 특히 만약 그 거리가 거리라면, 어떤 네가 오랫동안 가보지 못했던 길거리라면, 그 친숙한 거리가 등장하는 꿈은 의미한대요. 뭐의 의미? 노스텔지어, 향수죠, 향수. 그리고 또 원함이죠, 원함. 뭐할 형용사적용법이네요.
뭐 하기 위한, 되돌아가기 위한이죠. 어디로? 장면. 뭐로부터 나온 장면? 너의 과거의 어떤, 네 과거의 어떤 특정 장면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감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에 feelings하고 you 사이에 네? that which이고요. 그다음에 the way하고 your life is going at the moment 사이에는 how를 쓰면 안 되죠. the way가 있으니까 이거 배웠지 않나요? 관계 부사 how에 대해서. About how your life is going at the moment 하든지 how를 빼고 the way를 쓰든지 이런 거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at the moment는 지금 이 순간이고요. 수동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가 뭐다? 그렇죠.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오케이. particularly가 뭐죠? 특히가 이 원은 뭐 드셔봤다? A street 대신 맞죠. If the street is a street, 뭐가 생략됐을까요? That 여기에 뭐해 있네. 살아있네 이거. 그렇죠. 얘가 없어도 되죠. 그렇죠. 얘가 없어도 되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럼 얘 2가 없을 때는 여기 생략된 게 뭐죠? Where죠? 그럼 그 관계 대명사. Mother Street. You haven't been Mother Street to the street죠. To the street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2가 없으면 여긴 Where죠. 2가 있으니까 that 또는 which죠. 이 2가 뭘 따라가도 돼? To which you haven't been 해도 된다라는 거 어디서 배웠죠? 맞습니까? 의미한다. means의 뜻이죠. 이것도 means, 이것도 mean. 그다음에 여기 mean으로 뜨는 거 여기 또 있네. mean. 전부 다 mean으로 통일하지. mean에서 뭐가 막 튀어? represent, imply. 그쵸? 에? 몰라. 뭐랬는지 모르겠다. 맞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B 가보겠습니다. 90 90% of the ice on the earth is covering the surface of the continent. 그래서 It does not snow very much there, but the snow that the fall remains and grows thicker and thicker. In some areas are The ice is more than 2 miles thick. 오케이. 그래서 일치하면 T 아니면 F 읽고 The glaciers of Antarctica glows thick because the snow that first melts and become ice. OK, TIF야? F? F다. OK, 그래서 가볼까요? 누가 뭐 하는데요? 지구의 90% 얼음은 남극대륙에 덮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남극대륙에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대요? 그것들이 거기에 매우 많이 너무 덥지 않았다면 내리지 않았다면 아, 가정법이 몰라.
몰라 이거? It does not snow very much there를 해석을 못한단 말이야? 알았다.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는 거? But the snow that does fall remains and grows. Different color 는 뭐야? 그러나 그 눈 이 짧은 문장도 해석이 안 돼서 버벅거리고 있다. 눈들은 떨어져서 남아서 그 다음에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두껍고 더 두껍게 자란다. 아 그러고 자란다니까. 성장하다. 성장하다. 아. 남극이 일부 지역은 어떤 지역은 얼음이 2마일 두께를 덮는다. 오케이. 그래서 90% of ice on the earth. 왜 이지지? 아이스가 좋아해. 그렇죠. 그렇습니까? 90% of the students in Korea는 뭐로 바꿀 수 있지? Day? Day겠죠. 한국에 있는 학생들의 90%는 Day죠. 그래서 무슨 무슨 percent of 단수 명사는 단수 취급하고 무슨 무슨 percent of 복수 명사는 복수 취급해야 한다는 거. 지표상 지구에 있는 얼음의 90%는 덮고 있는 중이다. 왜 진행형이죠? 네? 왜 진행형이죠? 이 문장에 지금 물어보시는 아 그러면 covers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temporary effect란 말이죠. 응? 지구에 있는 얼음의 90%가 남극 대륙의 표면을 덮고 있는 것은 지구 전 지구의 역사를 봤을 때 45억 년의 역사에서 임시적인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고. 그래서 진행형 해야 된다고. 템포러리 한 일이라고. 어? 그다음에 이거를 해석 못 하네. 이거 비인칭 주어 아닌가요, 이거? 어? 남극에는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습니다지. 뭐 그것은 뭐 캐사코 뭐 난리를 지키고 있네. 비인칭 중1이야? 거기 여기 대어는 in the Antarctica 대신 왔죠. 남극에는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습니다만 but 자 이거 뭐 난리 났네요. 그렇죠. 이거 강조에 더즈고요. 이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 내린 이런 뜻입니다. 일단 내린 눈은 뭐하고 남는다 말 남겨져 있다 뭐하지 않고 남는다 녹지 않고 남고 그 다음에 grow 뒤에 어떤 신데 이 grows 뭐로 바꿀 수 있지? get 아니야 get 점점 변해간다 점점 더 두고 자라긴 뭘 자라 점점 더 두꺼워진다죠. 일단 내 that does fall on snow는 remains and grows 녹지 않고 남아있고 점점 더 두꺼워진다. In some areas of Antarctica, the ice is more than 2 miles thick. 뭐 당연히 F겠죠.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The glaciers of Antarctica. 여기 아이스라고 표현하고 있죠. Glacier를 grow thick. 점점 더 두꺼워진다. 왜? 뭐한 뭐가? 떨어진 눈이 녹고 그리고 다시 얼음이 되기 때문에 녹는데요, 안 녹는데요. Remains가 doesn't melt의 뜻이 여기 remains의 뜻이 녹지 않는다. 그러니까 F죠. 자, 그다음 계속해서 친구 사이의 전화 대화. Over the phone이 뭘까? Over the phone. Over the phone이 뭐 뜻일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Hey, hello부터 가볼까요? Hello. Hello. Hey, where
You are late again. I am on my way. I am rushing to the station. I will be there in a minute. You make me late every day. Sorry, I am coming as fast as I can. Hurry up, you know the express train? Division at 7:30 every morning. I know, I know. What time is it now? It's 7:28. If you don't get here on time, then I am going without you. Okay, hang up. I am running in through the gate right now. Okay, 그래서 하나 틀렸으니까 빨리 찾아내세요. You are making me late every day. 왜 그래야 되는데? 일시적인 거라서 상대방을 뭐 하고 있어? Blaming 하고 있죠. 어? 비난하고 있죠. 너 맨 여기 every day가 뭐 하고 비슷한 의미인가요? Always 하고 의미가 비슷하지 않나요? 그쵸? 아닌가요? 넌 맨날 나를 늦게 만들어. 넌 너 때문에 맨날 내 가지가 개 이러고 상대방에 블레이밍 하고 있죠. 에? 그러니까 진행 형이요. 여기서 배우지 않았나요? 어? 배웠겠죠. 아, 그렇겠죠. 남 얘기하는 거 3인칭으로 얘기하시네요? 뭐든지 객관적으로 말하고 하냐. 행업이 뭔데? 전화했겠다. 여기에 왜 진행형이요? If you don't get here on time, then I'm going without you. 난 너 없이 갈 거다. 그렇죠. 됐습니까? 갈 거다. 말하는 순간 결정한 거죠. Hello, hey. Where are you? 어디 있어? You are late again. 또 늦었잖아. I'm on my way.가 뭐야? 나는 가는 중이다. 좀 뭔 소리야. I'm rushing into the station. 나는 역으로 달려가. 문중이다. I'll be there in a minute. 나는 1분 이내로 도착할 거야. You are making me late every day. Blaming 하고 있어. Blaming. Sorry, I'm coming as fast as I can. 내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가고 있어. Hurry up. You know the express train leaves. Fixed timetable이네요. 그렇죠? I know what time it is. It's 7:28. If you don't get here on time, then I'm going without you. 2분 안에 와. Okay. I'm running. 됐습니까? Okay. 다음 계속했어. 화장실 갔다 오게. 계속해서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완료 1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2도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현재 완료 중요하니까 나눠서 얘기하나 봐요. 현재 완료 have나 has 플러스 pp의 개념. 이 책에서는 과거분사를 ved, pp로 안하고 뭐 이렇게 얘기 안납니다. 뭐 지지마음이죠. 우리말과 시작부터 얘기하고 있죠. 영어에는 완료시제라는게 있는게 시제에서 우리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현재 완료는 과거의 일과 현재 일의 관련성 계속되어 왔다라든지 과거에 뭐 해본 경험이 있다든지 과거에 시작된 일이 방금 전에 완료되었다든지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어떤 결과를 낳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씁니다. 뭐 시간의 모적 표현,
시간의 모적 표현, 동아리적 표현이죠. 그쵸? 맞습니까? 여기에 질문이 될수 있는 건 언제는 안 되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됩니까? 몇 번이나 또는 얼마 동안은 되죠. 그쵸? 개념하기 위해서는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으로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비교입니다. I've turned off the computer. 내가 뭐 해버렸다? 컴퓨터를 꺼버렸다. 그래서 소는 뭐와 뭐를 연결할 때 쓰더라? 원인과 결과. 그렇죠. 내가 과거에 컴퓨터를 끈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컴퓨터는 언제 어떤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용법을 보고 무슨적 용법이라고 한다? 결과적이라는 얘기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2번입니다. A는 현재 완료 시제로 얘기한 거고요. I turned off the computer last night. 나 어젯밤에 컴퓨터 껐다 이 말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래요? When? When did you turn off the computer죠? 그렇죠? 얘기했다시피 과거를 나타내는 when에 대한 대답은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죠. I don't know if it's off or on now. 이거 뭔 소리야? 나뭐 한대요? 난 모른다. 뭘 모른대요? 지금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모른다. 그렇죠. if인지 아닌지란 뜻의 if죠. 만약 아니죠, 이거. 그것이 컴퓨터가 현재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는 언제 모른대요, 언제? 지금 모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이건 현재 꺼져 있다, 켜져 있다. 그렇죠. 현재 꺼져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A는. 언제 껐다는 내용과 과거에 껐다는 내용과 그것이 컴퓨터의 언제 상태? 지금 상태 다 들어있는 정보의 양이, 인포메이션의 양이 많죠. 그니까. 그 다음에 he has been in army for 10 years. 뭔 소리야? 'He's been in army for 10 years' 가뭔 뜻이야? 지금까지 그는 10년 동안 군대에 있어 왔다. 지금 어디에 있어? 군대에 있는 거죠. He is in the army now 라고 얘기하고 있어. 현재도 있다. For 10 year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보는데? How long? How long has he been in the army죠?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니? For 10, 10년 동안. 그래서 이거 완료결과면 계속 결과 중에 뭐죠, 이거? 계속죠. 그렇죠, 계속적이죠. 계속 있었고, 현재도 군대에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근데 he has been in the army가 아니고, 이번엔 뭐예요? He? Was in the army for 10 years. 오케이, 그는 10년 동안 군대에 복무했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몰라요. 오케이, 일단 군대에 있지는 않죠.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군대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동안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군대에 있다는 얘기지만 He was in the army for 10 years는 10년 동안 군대에 있었는데 지금은 군대에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for 10 years 둘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무조건 현재 완료랑만 쓴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He has been in the army for 10 years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 문장 그림 그린 겁니다. 이 문장 그림 그리면 어떤 그림이냐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문장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10년 동안이 되는 걸로. 알겠습니까? 지금은 군대에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에 무조건 현재 완료랑 쓰인다고 또 착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현재 완료를 쓰는 대표적인 경우, 지금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거 설명하겠죠. Peter has broken his arm. 피터가 뭐 해버렸대요? 팔을 부러뜨렸대죠? 그렇죠? Now his arm is still broken. 그래서 그의 팔은 현재도 어떤 상태다? 현재도 부러져 있는 상태다.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결과적 용법이죠. 여기에 now 대신에 그쵸?
Peter has broken his arm. Has broken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so his arm is still broken. 다음에 just 나온 뻔하죠. I have just finished lunch. 나는 방금 점심 먹는 행동을 뭐 했다? 끝났다. 그렇죠. 이거 대표적인 완료죠. 자, 이거 가지고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너 벌써 점심 다 먹었니?로 바꿔볼게요. 너 벌써 점심 다 먹었니? 너 벌써 점심 다 먹었니? 니 벌써 점심 다 먹나? 영어로 뭐였죠? 이것도 물론 뭐 현재 완료의 완료적 용법이죠. 이것도 의문문이긴 하지만. 아, did you have well, finished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 Have you finished lunch? 그렇죠. Have you already finished lunch? 하면 개코 같은 소리죠, 그렇죠? 예? 예, not 아니에요. 아, not yet.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내가 또 쇼 할까? 예? Not yet. 이러면서? 어? 아, 이게 맞구나. 아이고, 중 1, 2냐, 니가? 어? 예? 지 뭐라고? 벌써? 응, 안 했어요? Have you finished lunch yet? 너 벌써 점심 다 먹냐? 그러면, 어, 다 먹었어. 난 벌써 다 먹었어.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Yes, I have already finished lunch. 아직 다 못 먹었으면 뭐죠? I haven't finished lunch yet. 그렇죠. No, I haven't finished lunch yet. Not yet. 이거. 난 방금 다 먹었으면 뭐죠? I have just finished lunch. 하면 되겠죠. 네? 네, 완료적 형법에 쓰이는 부사를 한꺼번에 다 설명했어요. 됐습니까? Yet, already, just 이런 것도 있죠. 네. Earlier than expected를 나타내는 표현은 뭐죠? 방금 했던 부사들 중에 Earlier than expected 일 때는 평소문일 때는 뭐 쓰죠? Earlier than expected가 뭔 뜻인데? 기념으로 빨리 그래 그럴 때는 평소문일 때는 뭐 쓰죠? Already를 쓰죠. 어? 그렇죠? 그 다음에 short time before 일 때는 뭘 쓰죠? short time before 일 때는 short time before에 끝내 완료된 동작은 short time before가 뭔데? short time before가 뭔 뜻인데? 짧은 시간 전에 일 때는 뭐 쓰죠? just를 쓰죠. 저스트 쓰잖아. 짧은 시간 전에 다 먹었대잖아. 방금 다 먹었대잖아. 응? 응? 됐습니까? 그 다음 완료됐는지 물을 때는 yet 이라고 묻고요.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not yet을 보통 쓰죠. 네? 그 다음에 have you had a part-time job이 뭔 뜻이야? Have you ever had a part-time job? Have you ever had a part-time job이 뭔 뜻이야? 너는 시차 근무제 해봤냐? 너 알바 해봤냐? 이 말이죠. 그렇죠. Have you ever heard of part-time job? 너 알바 해본 적 있냐? 이 말이죠. 경험적이죠. 그 다음에 he has served as a police officer for 20 years. 그래서 그의 직업은 뭐예요? 그의 현재 직업은 뭐예요? 이 문장 안에 그의 현재 직업이 나타나 있습니까? 안 나타나 있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건? 바로.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뭐
계속적이죠. 그는 경찰관으로서 20년 동안 복무해 왔으며 지금도 경찰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음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인 거. 그래서 과거의 일로 인해 현재 어떤 결과가 생겼을 때 현재 완료를 쓰는데, 해석은 했다라고 우리말로선 과거하고 똑같지만 그 현재 완료 시제는, 그래서 이걸 맨날 얘기했죠. so 뒤에 무슨 시제, so 뒤에 무슨 시제, 현재 시제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결과적 공부를 한다. Can I use your cell phone? 쓸수 있겠니? Sorry, I've left it at home. 내가 뭐 해버렸대요? 그렇죠. So I don't have my cell phone now.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 계속해서 Do you want to eat anything more? 너뭐더 먹고 싶냐 그랬죠. No, I've had enough. 난뭐 했대요? 엄마야? 뭐 했대요? 충분히 먹었대죠. So now I'm full. 그래, 난 지금 배가 불러. Do you know Lisa's email address? 너 이메일 address 리사 거 알고 있니? No, I'm sorry, I've forgotten it. 내가 뭐 해버렸대요? 언제 까먹었대요? 과거에 까먹어서 그 결과 언제 모른대요? 현재 모르죠. 오케이, 비교입니다. I forgot her email address, so I couldn't email her. Okay, forgot하고 couldn't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언제 잊었대요? 그래서 언제 못 썼대요? 과거예요. couldn't 과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교에 대한 설명. 이메일 주소를 잊어버렸다. 과거만 언급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메일 주소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는 없다. 현재에 대한 정보가 안 들어있다. 그다음 계속해서 완료를 나타내는 거. 최근에 또는 지금 막 완료된 행동을 말할 때 현재 완료를 쓰는데, 이때 short time before면 뭐 쓴다? short time before, 짧은 시간 전에면 뭐 쓴다? just. earlier than before면 뭐 쓴다? already를 쓰죠? 네. 아, 참, earlier than expected면 already 쓰죠. 그럼 yes은 몇 가지 뜻이 있다? 몇 가지 뜻이 있다? 이게, 그래서 yet은 뭔 뜻이지? 벌써? not yet은 뭐라고? 아직. 아직 아니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같이 쓰이는데 부사의 의미는 쓰임에 따라서 다름으로 구분했습니다. Is that book interesting? 저책 재미있냐 그랬더니 I don't know, I've just read one page. 내가 뭐 했대요? 그쵸, 한장 읽었대죠. 그래서 I've read one page just now 왔는데요. Just now가 뭔 뜻이에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못 쓰죠. 됐습니까? 얘는 방금 전에, 언제? 방금 전에. 됐습니까? 그래서 just now는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쿡 찍어서 specific time이기 때문에 past specific time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동어리적 표현과 쿡 찍는 표현은 공존할 수가 없다. I've already searched the internet but found nothing. 내가 뭐 했대요? 내가 뭐 했대요? 이미 찾았대요. 이미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여기 뭐가 생겼대? 좀 대기해 주시고.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할 준비됐나요? Sorry, I haven't decided that. Not yet이네. 뭔 뜻이에요? I haven't decided yet은? 아직 결정 내리지? 아직 못했다. Have you eaten dinner yet? 뭔 소리예요? 벌써? 벌써 저녁 묵냐? Not yet은 뭐 해주린 말이에요? 뭐 해주린 말이에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I think I'll skip it. 내가 뭐 할까 생각한대요. 걸을까? 걸을까 생각한대죠. Have you already eaten dinner? 자, 어? 뭐지? 이거 원래 Have you eaten dinner yet? 아니야, 이거? 이게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 와서 새롭게 배우는 건데, 이거. 그래, 안 그래? Have you eaten dinner yet이라고 배웠잖아, 그동안. 네. 그쵸. 너 벌써 저녁 먹었냐 하면 당연히, 벌써? 예? 이거 이상한데? 묻는데 왜 already를 썼지? already는 원래, 지금까지는 평소문에 쓴다고 배웠죠. 완료 시제에서. earlier than expected에 기대보다, 상대방의 생각보다 더,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어떤 것을 했다, 했니가 아니고 했다 할때 쓴다 했는데, 이거 묻는데 썼어요. 네. That's a shame. 뭐다?
유감스럽다. I was going to take you out to dinner. 나는 뭐할 계획이었는데? 외식하러 데리고 나갈 계획이었는데. 됐습니까? 설명 볼까요? 의문문에 already는 어떤 일이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어떤 감정이 느껴질 때 영어로 Sorry? disappointed, sorry 한 거죠. 벌써 했냐? 에이. 그래서 already는 뭐다? already는 뭐다? 했어? 에이. 했어? 에이.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의미로 문법을 공부하는 거 좋아요. 뭔가 했어? 에이, already. 했어? 에이, already, already. already, 꼴레리. 벌써 해버렸네. already, 꼴레리. 벌써 해버렸네. 안 됐네. already. 됐습니까? 뭐, 심각하게 공부할 필요 있습니까? 재미로 공부하면 되죠. 쉽게, 쉽게. 오케이. 그래서 아까 참 아이구야 질문 받기로 했는 거 있었는데 그쵸? 괜찮아요. 이렇게 맞추면 되나? 아니요. 아, 이렇게 맞추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맞추면 되는구나. 약간 틀어졌네. 약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가만히 있어봐. 여기가 아니고 앞에 지나간 거였잖아. 아, 여기 있네. 여기 생각 때만 뭐죠? I have found죠. But I have found. 그래서 결과적 문법이죠. 아무것도 과거에 찾지 못해서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찾아낸 정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모순적 용법, 완료적 용법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평소문이죠. 방금 했다. Already, 꼴레리 새롭게 배웠습니다. 나머지는 다 설명했죠 그동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운 거 별로 없다고.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자, 고쳐리. 문제 완료, 시제 원, 시제 두 가지. 그러시면 되겠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진짜. Get out of here! Fire in the